그래서 나를 대표할 대리인을 뽑으라고 나와 있네요.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마이크 등,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코인베이스로 하겠게요. 코인베이스.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니까, 코인베이스라고 다른 뭐들도 꽤 많은데, 일단은 지금은 이걸 다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코인베이스.이더. 코인베이스를 하면 뭔가 에어드랍을 주든지 또 뭔가 혜택이 있겠죠. 넥스트에서 Review your claim. 그러니까 신청을 다시 한번 검토해라. 파종 디테일스 룩스 크란드. 내가 어떻게 할건 없지. 자기들이 75개 준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여기 코인베이스.이더한테 디테일스 룩스 크레임하고 Confirm with wallet. 하고 그 과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왔는 건가? 지금이 신청하는데도 가스피가 필요하네요. 지금 가스피가 지금 뭐냐? 에스티메이티드 가스피가 지금 0.034 아가 필요를 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가스 어마운트하고 그 다음에 가스 피가 부족하다 이런